네, 그러면 이어서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관련한 그 챕터가 또 있더라고요.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는 다르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뭐 테러하면 극단주의. 이거는 당연한 거 같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근데 극단주의라고 테러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뭐 미국에서는 국가 테러리즘 이런 거 자체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관련해서는 회피한다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테러리즘은 극단주의가 거의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 특징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배타성, 광신, 강요의 특징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주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극단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극단주의 더 넓어 범위가. 아. 테러 말고 딴 것도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의 유형인 거네요. 그렇죠. 방법 정도로. 에, 테러리즘은 극단주의의 일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서구에서는 이걸 보통 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러리즘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흥미로운 것은 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정치, 종교, 이념적 명분을 내세우려는 목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 뭐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 정부는 테러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앞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비국가 집단이나 비밀요원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비전투원을 표적으로 자행하는 폭력행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앞에 누가 테러 에 포함된다고 딱 정의한 거예요. 비국가 집단, 비국가 집단 내지는 비밀요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국가 집단. 네. 국가는 빼는 거예요. 미국이 왜 국가를 굳이 뺐을까? 아, 지는 맞으려고 그냥.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보네. 찔리는 게 있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뺐겠죠. 굳이 집어넣은 거 보면요. 그렇죠. 영국은 그걸 안 넣었지만 미국은 굳이 앞에 비국가 집단이라는 걸 넣었어요. 국가 테러리즘을 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상 문제는 국가 테러리즘이 더 문제거든요. 국가 테러가. 옛날부터 보면은 인류를 참화 속으로 몰아넣고 고통을 줬던 테러리즘들은 네. 개인 테러리즘일까요? 아니면 비국가 테러리즘일까요? 아니면 국가 테러리즘일까요? 주로. 보통 전쟁을 주도했던 그런 국가 테러리즘이요. 네, 그렇죠. 국가 테러리즘이 맞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걸 빼요. 왜냐면 자기네가 그 네. 전문가거든. 아, 국가 테러리즘. 나 빼곤 안 된다. 한문에서 아예 지워버렸어, 이걸 개념을. 개념을 지워버린 거예요. 야, 자기들이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국가 테러리즘은 원래 넣어야 됩니다. 미국이 치사하게 뺐지만. 그래서 미국의 정의는 잘못된 정의다라는 것이고요. 국가 테러리즘이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아까 얘기했던. 또 21세기에 그 유명했던 부시가 네. 진행했던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네요. 국가 테러리즘이죠. 테러와의 전쟁하는 국가 테러리즘. 부시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네. 네,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종청소 벌이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거 국가 테러리즘 네. 아니에요? 국가가 주도하는 거니까요. 네, 국가가 주도하는 테러리즘이죠. 이런 것들이 국가 테러리즘인데 미국은 이걸 다 빼는 거죠. 아,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거를 연구하거나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빼요 다. 아, 미국 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 미국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이걸 집어넣는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미국 정부는 안 해. 왜냐하면 자기네가 테러리즘 되니까. 아, 주체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정 테러리즘인데 이것도 네. 미국은 언급을 안 하죠. 이게 교정이 학교 말하는 건가요? 네. 아, 학교. 교정 시설이 아니라 스쿨야드. 아, 발음이 안 좋네. 하여튼 네네네. 스쿨야드, 학교. 캠퍼스. 네. 그 테러리즘이에요. 교정 테러리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생각해요. 교정 테러리즘 그러면. 뭘 교정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에서 읽을 때. 아니, 뭐, 교도소 테러리즘인가? 교정시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 교정인데 이걸 번역을 누가 있다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 차라리 캠퍼스 테러리즘. 네, 학교 그렇네요. 테러리즘.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것도 미국에만 거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1.5일에 하루꼴로 이렇게 드드드드드 이런 게 있잖아요. 총기 난사. 그러니까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테러리즘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넬스 같은 학자인데요. 컬럼바인 고등학교나 덤블레인 초등학교에서의 이런 어떤 총기 살해 사건. 대량으로 많이 죽였죠. 엄청 많이 죽였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스쿨야드 테러리즘, 교정 테러리즘이라고 부르면서 이것도 테러리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당수 학자들이. 미국 정부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럼 왜냐하면 그럼 세계 최대의 테러 국가는 미국이 되니까. 그러네.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하는 나라가 미국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또 빼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테러리즘, 교정 테러리즘을 다 빼요. 다 빼니까 이제 테러 없는. 테러가 별로 없는. 네.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착한 나라처럼 이제 생각되는 건데. 야, 자, 어쨌든 이런 걸 봐도 사실상 미국은 테러에 대해서 뭐 운운할 만한 자격이 네. 좀 없다. 그러니까요. 나라 안에 테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국 내에서 테러부터 관리해야죠. 남의 나라 테러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국가 테러리즘의 뭐 예시로 이재명 암살 시도를 했던 김진성 이런 것도 국가 테러리즘으로 만약에 봐야 되나요? 배후에 국가가 있다면. 있다면. 정권이 있다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7, 80년 동안 지배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구 1배 유튜브 이런 걸 보는 윤석열이 사실 이제 부추긴 거잖아요. 김진성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연관성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하면은 김진성은 키워진. 그게 국가 테러리즘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007 이게 대표적인 국가 테러리즘이에요. 그렇죠. 007. CIA가 맨날 어디 가서 요원 암살하고 이거 국가 테러리즘이에요. 007 영화에서 막 죽이잖아요. 그거 테러다. 민간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이지. 국가 테러리즘. 007이 차 한번 몰고 가면 많이 죽어요. 아니 그러면 007을 국가 테러리즘 영화네 이게. 심각히 문제의식이 없어 지금 미국이 이걸 영화로 만들고 있어. 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국가 테러리즘을 미화하는 그런 영화가 되는 거네요. 자기네가 뭐 007이고 남이 하면 테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극단주의와 테러리즘까지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ungnami0000 청남이0000@gmail.com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댓글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